이성경절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회로 입교하기로 결심한 그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듣는 말이 자꾸 뭐 율법은 폐했다 뭐 이런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뭘 또 줘놓고 또 폐하고, 그거 좀 듣기에 뭔가 깨름칙하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건데, 줬다가 또 없애버리고, 뭐, 그러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성경절을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와, 이걸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아,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한 말 거정 어떻게 뒤집어 엎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런데 뭐예요? 폐했다. 네. 그렇지. 내가 믿어야 될 말은 누구의 말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을 믿어야지. 아, 뭐, 그 지도자들이 폐했다, 폐했다. 그 참,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보고, 이제 그때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믿음으로 받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전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뭐예요?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운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폐하면 뭐 굳게 세울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율법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진짜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야말로 뭐요? 정직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당당하게 안식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왜 나오셨을까? 저는 뭐든지 확실하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로 들어가기로
행동에 옮겼을 때 많은 사람이 말렸죠. 가 박사님 그 이단 그 뭐가 이단이냐? 그죠? 물어봐요. 이거 배했다 그러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댕겨서 자꾸 배했다 하더라. 그 말이 틀렸잖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에 반박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고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은 완전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배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지. 이렇게 저는 딱 저로서는 확실했어. 자, 제가 뭐를 몰라서 안식일 교인이 됐겠어요? 뭐를 몰랐냐 하면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몰랐어. 그 굳게 세운다고 그러길래 더 열심히 지킨다는 말로 그렇게 혼자서 받아들여버렸어. 그리고 완전케 한다는 말도 완전하게 지켜야지 이런 말로만 제가 추측을 해버리고 단순히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어.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굳게 세운다는 말, 완전케 하시러 왔다는 말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은 안식일 교회를 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야 정직한 교인이야. 사도 바울이 한 말, 또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하여 내가 정직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냥 수박 겉 핥기로 이렇게 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애매모호하고, 뭔가 예, 네,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 완전하게 하신다, 하시러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냥 내가 추측하기보다는 그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 그거를 한번 파봐야 되는데, 그걸 안 파본 거야. 그게 실수였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다시 하나라.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딱 들여다보니까,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 본래 성경 원어, 헬라 말로는 가득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그까지 몰라도 이거를 쭉 읽어보면 완전케 하려 왔다라는 말을 그냥 요대로 번역대로 다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 내가 왜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마.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니까 뭐요? 완전한 거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예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게 충돌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또 없어.
그 사람이 참, 이, 때가 차야, 때가 돼야 탁, 아,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한 거구나. 이 생각이 탁,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눈이 막 이만큼 됐어요. 이야,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리교회라고 확신하고, 네. 진짜 헌신했어.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십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구원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계명을 뭐요? 안 지키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걸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드디어 제가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이야. 분명히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줘서 지금까지 지키라고 했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어대로 다시 풀이하면 그거는 가득 채워진 율법이 아니었다. 아. 그래서 나는 가득 채우러 왔다. 아, 그럼 가득 채워지지 않는 건 왜 가득 채워지지 않았고, 가득 채워지는 건 어떻게 채우는가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부하다가 제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아하, 율법은 명령어로 기록이 돼 있지만서도 그것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구나. 그래서 모세 율법은 다 뭐라? 약속이다. 그러면 약속인데 그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가득 채워지지 완전케 된 약속은 아니잖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은 모세가 율법을 줘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은 어떤 약속?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뭐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데, 모든 율법은 그게 약속인데, 오랫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했다. 왜 못 지켰다? 자, 그걸 잠깐 봅시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라사대. 때가 뭐요?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말도 완전케 한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때가 찼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어떻게 꽉 채워졌다. 이때까지는 그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못 왔다. 이제 때가 꽉 채워졌다. 그래서 내가 뭐 하러 왔다? 그 약속을 모세 율법에서 한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은 무슨 약속?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때까지 못 지켰잖아. 이제 지키러 왔다. 그게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가득 채우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율법을 명령으로 보면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명령이 무슨 완전케 된 명령이지. 그렇죠. 약속이니까, 율법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내가 오랫동안 오지 못해서, 그렇죠?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제 때가 찾고 내가 와서 율법에 기록된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으러 왔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찬 완전케 된 약속. 그래서 뭐가 찍히는 거예요? 완불됨. 딱 하면 상황 끝이에요. 그렇게 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이때까지는 모세 율법이 굳게 세워지지가 아직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세 율법이 다 약속인데, 구원의 약속인데, 내가 와서 그 약속을 약속한 대로 뭐예요?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그 약속이 굳게 뭐예요? 세워진 거야.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될 당사자가 어떻게 완불을 탁 했을 때 모든 약속대로, 그렇죠? 지불했어. 내가 대신 지불할 거야. 그래서 했잖아.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확실해지니 굳게 세워진 거야. 그래서 굳게 세운다는 단어는 영어로 제가 보니까 establish 하면 확립되다. 확립하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계획을 드디어 성취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약속이 확립되다. 지불을 안 했으면, 약속대로 아직도 지불을 안 했으면, 그거는 미결 상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명령으로 생각하는 한,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도, 가득 채운다는 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는 채로 그냥 명령으로 넘어가서 계속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 제가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안식일을 십계명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안식교인이 되도록 했어요. 얼마나 설득력이 좋아요. 설득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들 갖다 대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운데, 율법이 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 와, 맞네. 그래서 많은 사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떠나면서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안식교인이 되게 되도록 제가 영향을 미쳤는데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안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상구 박사는 사단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율법이 그러니까 키 포인트는 뭐예요? 핵심 포인트는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다. 거기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드는데 물이 흔들린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뭐요? 낫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야, 올해도 아팠다. 그렇죠? 네.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38년을 살아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요. 왜 이 환자는 병에 걸려가지고 38년 돼도 안 죽고 살아있을까? 이 특별한 환자야. 그런데 이 환자는, 여러분, 자, 물이 흔들리면, 물이 흔들리면, 이거 하나님이 흔들까요? 잡신들이 흔들까요? 물이 왜 흔들려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렇죠? 물이 안 흔들려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중력이야.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와서 탁 하면 어떡해? 네, 중력이 지배당해가지고 물이 흔들려야 돼 있어. 아시겠죠? 악령이 오면 우리 뇌파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 뇌파가 바뀐다니까. 그 영적 에너지.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 영적 에너지에 의해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돼서 그래서 그 알파파로 말미암아 그 우리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꺼졌던 유전자 켜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희한한 상황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 악령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낫는다고. 그럼 그건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조건적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다 환자들이 속아가지고, 물만 흔들려라.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먼저 뛰어들어가면 뭐예요? 나아요, 또. 어떻게든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악령들이 잠깐 나가주면 돼. 그러면 악령들이 껐던 유전자 다 켜주고. 악령들은 얼마든지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어요. 무엇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보호를 받잖아요. 즉, 정신 없으면. 정신 없으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여기 와 있겠죠. 그렇죠? 뭐를 믿고 있어요? 물 흔들리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1차적으로 어떻게 뛰어든다 하면 낫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그렇게 믿게 해가지고 누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성령,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도록 해서 이런 장난을 악령들이 치고 있는데, 여기 수많은 환자들이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이나 아팠으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38년 아팠다는 게 이게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가 20살에 병 들었다 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60이 다 됐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60 뭐야? 갈똥 말똥? 이 환자는 벌써 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60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고, 친척들이 있게 없게? 없어. 친구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혼자야. 아무도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환자는 자기의 병 때문에 물이 흔들릴 때마다 1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어. 그런데 이 환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동안 여러 번 물이 흔들렸지만은 자기가 가보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풍덩 들어가 버려.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물론 물에 제일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 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봐야 꽝만요. 무슨 다른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몇 발짝 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펑동.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쫙, 퉁퉁퉁퉁. 이 사람 그거 없어. 그럼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요? 이 사람은
뭔가를 믿는 구석이 뭐요?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믿고 있을까? 다른 환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힘이나 친구의 힘, 친척의 힘, 부모의 힘, 즉 인간의 힘을 믿고 있어요. 이 환자는 인간을 믿을 수는 없어. 도와줄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데가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을까?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 환자는 틀림없이 그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 박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뭐 다른 걸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봐. 병원을 믿고 싶냐? 그러면 병원 좀 가서 암 치료 받고 그래봐. 그래서 진짜 아 내가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되거든. 찾아와.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자유의지대로 뭐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여기서도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죠. 네? 네가 낫고자 하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아. 낫고자 하지 않으면 뭘 여기 와서 계속 죽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고마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알고 찾아왔다. 이 수많은 환자들 중에 오직 너만이 뭐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크, 그렇게 낳고 싶으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야. 낳고 싶으니까 있지. 나를 기다려줘서,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 환자는 뭐?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 뭐. 38년 동안 맨날 아프다가 볼 일 다 봤는데. 이 환자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 오직 다른 것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고마웠다. 다른 사람도 너처럼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참 없다 이거예요.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인데 그게. 다 누굴 뭐에 믿어요. 무슨, 뭐, 먹는 거, 좋은 거, 뭐, 병원 치료, 무슨 치료, 무슨 치료, 무슨 치료, 치료 종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야. 그래서 우리,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정말 낳고 싶구나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뭐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몇 발자국이라도 뭐예요?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놀라운 점은 뭐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이 흔들리면 어떻게? 네, 몇 발짝이나 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오셔서 뭐예요? 자기를 못에 넣어주실 수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군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탁 합니다. 예수께서 자 그래 물에 들어가는 것 저거 다 뭐예요? 저거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의 믿음을 보고 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고쳐준다. 그러라. 탁. 근데 이제 뭐를 들고 자리 그 자리를 깔고 놓는데 그거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참 성경은 재밌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이게 아주 기똥찬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걷는 거리도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으로 뭐 999보든가 그래요. 그 1000보 딱 되면 뭐예요?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되 들고 걸어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 모세율법, 너한테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거를, 이 얘기를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놓쳤어. 뭐 놓칠 수밖에.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요 쉬어야 돼. 그날은 신문도 보면 안 되고 TV도 켜도 안 되고 뭐 슈퍼 가서 뭐 그런 거 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뭐요 금요일 날 다 해놓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모세율법에 대하여 정반대로 사도 요한은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뭐예요? 안 지켰다는 말이 돼. 명령으로 하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배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 완전히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그 약속을 완전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식을 하라라는 것은 명령이지만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배가 고픈 것 같아. 지금 아기 낳은 지 3, 4일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엄마가 아기 보고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명령이야. 그럼 아기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 저 꼭지가 뭔지도 아직 몰라.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가슴을 열고 저 꼭지를 아기 입에다가 물려줘야 될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기 젖 먹어라 하면서 엄마는 저고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젖 먹여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야. 그게 진짜, 예. 그래서 그거는 명령이 약속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그렇게 돼? 사랑의 상황일 때. 이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있을 만큼 사랑할 때 엄마의 명령은 아기가 지켜야 될 명령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지켜야 될 약속이요? 엄마가 지켜야 될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두를 갓난 아기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주겠다. 예. 네. 안식하라. 라는 명령은 안식을, 안식하도록 해 주겠다. 자, 오늘 이 환자는 누굴 만났어요? 예수, 생명을 줘서 자기를 치유해 주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든, 아, 자기가 믿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안식을 준 거야. 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꼼짝 안 하고 있던 것이 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 이 사람의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안식이요? 네, 이 사람은 항상 병이 점점 악화돼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와서 생명을 탁 줬어.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안식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그거를 안식이라 그래. 그래서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 죄인들은 죄와 싸워야, 싸우면서 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죄인이 안식을 얻는 것은 언제 얻어요?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죄로부터 안식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은 명령인 것 같지만은 내가 너희를 때가 차면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친히 가서 너희들 대신에 죄값을 그 죽음으로 나의 피로 갚아내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은 드디어 안식이 너희들에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그럽니다. 일곱째 날. 그 7은 그 숫자에 다 뜻이 있어요.
아시죠? 7은 무슨 뜻이에요? 7. 7은 그 뜻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우리가 뭐, lucky seven,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평안, 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7이라는 것을 완전수라 그럽니다. 완전수.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안식일 교인들은 이제 매주 일월, 화, 수, 목, 금, 토. 토가 일곱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일 되면 첫째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해서 토요일 날이 일곱째 날이니까 그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 날은, 그 교인이 가게를 하면 가게 문 닫아야 돼. 아시겠죠? 그날은 직장에 나가면 안 돼. 네, 그날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약속인데, 그거를 명령으로 그날, 토요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만약 네가 토요일 날에 일을 하면 벌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건 약속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해 주시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죄가 우리를 괴롭히잖아. 아, 죄는 복잡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복잡해져. 골치가 막 아파. 응? 그래서, 안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날이야말로, 모든 죄인들에게 완전한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명령으로 치고 하면 토요일이 일곱째 날인데 그거는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어. 진짜 우리에게 일곱째 날은 즉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일생에서 완전한 날은 무슨 날이요? 복음을 깨달은 날이야. 그게 안식이단 말입니다. 그런 안식을, 그 진짜 안식다운 안식을 얻는 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는 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마다 신문 보지 마. 테레비 보지 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교인 자녀들이 테레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자꾸 시켜봐. 왜 시켜봐? 일몰 시간. 해지는 시간. 그래서 해지는 시간 전에 테레비 보면 율법을 어긴 거고, 그렇게 보고 싶던 테레비를 해 딱 지고 나서 보는 거는 율법을 지킨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종교라 그런다, 이 종교. 그 의미, 그 깊은 뜻이 무엇인 줄은 모르고, 그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 사람은
오늘이야말로 이 38년 된 환자는 오늘이야말로 그날이 된 거야. 구원받는 날이 된 거야. 이 날이야말로 진짜 안식일이 온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낫고, 이 자리를 들고, 이제 우물, 이제 이 목가에, 베데스다 목가에 더 이상 기다려야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뭐래. 저 자식이 안식일인데 뭘 들고 댕겨?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율법 폐하는 게 아니지. 불완전했던 안식일 계명. 꽉 채워지지 않았던, 오해받았던 안식일을, 진짜 안식일을 주시는 거야,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구원의 안식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 환자에게는 먼저 주신 거냐. 이게 진짜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하신 거라? 완전케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건 멋있어, 안 멋있어? 이야, 신나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이제 해질 남은 7분 남았다, 이래서 하면서.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드디어 오늘도 안식하는 날이고 내일도,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도 안식하면서 일하는 거야. 아직 와, 옛날에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그 일이 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됐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질까, 안 될까?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오랫동안 그 조건적, 율법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안식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드디어 암 환자가 돼가지고 뉴스타트에 오셔서, 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자기를 뭐요,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동안 섬기느라고, 섬겨드리느라고 나에게는 안식이 없었어. 이제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뉴스타트에서 만나보니까, 아, 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섬기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목자가,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섬겨요. 목자가 양을 섬겨요. 양은 목자님한테 물 한 그릇도 못 대다 줍니다. 목자가 양들을 섬겨야 돼.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야.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분. 왜? 나를 섬겨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런 새로운 생명적, 율법적이 아니라 생명적 신앙생활이 되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와 진짜로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오랫동안 못 지키시다가 드디어 지키러 왔으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러셨구나. 됐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완전케 하신 율법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그것이 완전케 된 율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최상의 법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최고의 법? 기억 아마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보여드리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최고의 법이야.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최고법 사랑이 있으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잔소리다. 이제 최고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최고의 법을 알면 내가 뭐를 도적질을 하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미워하겠냐? 누구를 미워하겠냐?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지. 그 잔소리를 뭘로 바꾼 거예요? 성령이 주는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지 않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 마음속에 정리하셔가지고 자꾸 율법 폐했다, 폐했다 그런 말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법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곧 생명으로 여러분 다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